지금이 삼재잖아. 그 삼재의 바람에 나의 대운은 한 풀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꺾여서 내려와요. 마흔 하나 둘에는 비록 나가는 삼재지만 당신한테 오디션의 기회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신지성 남자분이고 84년 7월 11일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30살 늦은 나이에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배우의 길로 들어선 10년차 무명 배우 40살 남성입니다. 배우를 하기 전 원래 직업은 자동차 부품회사 생산직이었습니다. 당연히 못 다니지. 왜냐면 본인은 11일생의 인동설에 신에 가면 인에 가보니 높은 사람이 자기 직성이 센데 단순 노동 그 직장을 하라 그러면 했겠어? 당연히 못하지. 나름 탄탄한 중소기업이었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배우의 길로 빠지게 됐습니다. 아마 27부터 시작했을 거야. 27, 28, 29 쭉 7, 8, 9수 넘기고 30 되면서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거지. 주변에 배우 지인이 있다던가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갑자기 배우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원래 제 성격이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하는 성격이다 보니 저지르고 만 거죠. 이게 직성이 세다는 거야.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되고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야 되고 갖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 가져야 내 직성이 풀리거든. 처음엔 연기 학원을 다니며 간간이 오디션도 보고 작은 연극 무대도 하고 그랬는데 하고 싶었던 것보다 모든 게 새롭고 재밌고 돈은 못 벌어도 마냥 즐거웠습니다. 즐겁지. 왜? 하고 싶은 걸 하니까 행복한 거야. 근데 배고파도 좋은 거고 돈을 못 벌어도 그때는 젊은 시절이었으니까 그랬죠.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제가 이 길로 간다 했을 때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아마 그 당시에 부모님은 본인의 그 직성이 너무 세니까 지가 짓게 뭘 한다고 저래. 아휴 저거 한 1, 2년 허파에 바람 들어서 저러다 말겠지. 그래서 싫고 탐탁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잠깐 기다려 지켜본 그런 케이스 같아요. 다행히 인연을 끊겠다, 호적을 파겠다 이러시진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거야. 저러다 말겠지. 직성 풀고 나면 말겠지 이랬겠죠. 근데 5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슬슬 잔소리가 시작됐고 그 이후엔 주변 지인들까지 이제 배우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땐 그냥 흘려들었어요. 유명한 배우들 보면 기본 무명 5년 이상은 겪었잖아요. 5년만 겪었겠어요. 20년, 15년, 30년 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미란 씨가 그분도 나중에 떠가지고 지금 몸값이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CF도 찍잖아요. 이렇게 자기 위안 하면서 40살까지 버텼는데 이제 슬슬 저도 이 길이 맞나 싶어요. 오래 만났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고 그건 이해를 해야 돼. 여자 입장에서 나이가 차면 이제 똥차가 되는 거야. 젊고 이쁘고 몸값 좋을 때 정말 튕기면서 시집을 가야지. 그 마냥 천냥 기다려주다 보니까 이 사람 직업도 변변치 않아. 집 한 칸, 뭐 하나, 재물, 부동산, 자산을 늘리지 못하고 있으면 불안하죠.
결국에 현실과 타협하게 되니까 친했던 친구들하고도 점점 연락이 끊기고 그래요. 그 나이에 다 뭐 애들 초등학교 다니거나 빠르면 중학교 가거나 이런 나이인데 그 총각의 젊은 자기 동창 만나서 가정에 있는 사람이 뭐 옛날처럼 술 먹고 날밤을 까겠어. 어디 여행을 가자 그랬다고 보따리 싸두고 아무 때나 떠나 형편이 되겠어. 가족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과 위치가 다르면 격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야. 어? 우리 지성 씨만 느끼는 게 아니야. 저 배우 생활을 계속 하는 게 맞을까요, 선생님? 자, 지금이 3세잖아. 84년생이면 쥐띠거든요. 자, 3세 팔란에 뭔가를 바라지는 말아야 돼. 대운이 있다 한들 그 누울 3세, 내년이 나가는 3세니까 그 3세의 바람에 나의 대운은 한 풀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꺾여서 내려와요. 하지만 41가 내년에 41, 2에는 비록 나가는 3세지만 당신한테 오디션의 기회가 옵니다. 이거 희망 고문 아니야. 뭐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가 됐든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규 방송의 오리지널 드라마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공식적으로 오디션의 어떠한 영화나 드라마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식으로 글로리 뭐 이런 식으로 기회가 한번 오면 죽자사사 거기 오디션에 다 서류를 넣었으면 좋겠다. 내년 바람에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야. 찬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내년 운이야 지금도. 그러니까 그 서류 문서에 운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 그래서 난 그걸 추천하고 당신이 좀 감격스럽다. 나한테 이런 좋은 날이 있을까 하는 거는 42, 43세 반드시 있긴 있어요. 그 대신에 내가 당신 얼굴을 안 봤지만 화경으로 본다면 약간의 이제 개성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풍기는 이미지와 외모를. 또 하나는 현실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돈이 되는 걸 찾게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정확한 배우, 뭐 유명한 영국 배우 막 이런 것도 로망이지만 개인 채널을 하는 유명 유튜버 이런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다방면에서 그것도 일종의 연예인이고 내 신가물의 신기의 직성을 풀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이클라스, 탑클라스만 바라보고 높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의 밥그릇의 사이즈를 알고 거기에 걸맞게 자기만의 색깔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기죽지 마세요. 힘내세요. 사람은 누구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아픔을 겪습니다. 그 아픔이 있어야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추락하지 않거든요. 항상 노력하는 당신,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나요? 사랑하는 꽃님들 우리 함께 노력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